네, 안녕하세요. 문유강입니다. 멘탈 코치 제갈길 종영 인터뷰를 하러 타나시아에 찾아왔습니다. 제갈길에서 이무결 역할을 맡았었고요. 작품이 보시는 분들한테 잠깐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면 통영? 거제? 제갈길 촬영 때 갔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통영 하루로 가기엔 너무 멀지만 그래도 통영으로 하겠습니다. 이무결 캐릭터와 싱크로율은 83%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무결이한테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17%의 여지를 남기고 83%라고 하겠습니다. SNS에 그림 사진이 많던데 본인 작업실이 따로 있나요? 네, 뭐 거창한 작업실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사람 몇 명 들어가서 앉을 정도의 테이블 하나 있는 작업실인데 작업실이라기에는 거창하고 그냥 제 공간 정도인 것 같아요. 가서 대본도 보고 연습도 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화났냐고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화났어?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데 화났나 봐. 수근수근 대고 웅성웅성 대고. 근데 저는 화가 잘 안 나는 성격이라 오해입니다. 별명이 있나요? 아, 네, 있어요. 별명. 제가 원래 엄청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문뚱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현재는 문보통이 됐고요. 촬영 좀 세게 할 때는 문날씬까지도 갈 수 있는데 대학 시절에는 문뚱이라는 뭐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그 친구들을 상당히 미워했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동기 카톡방에서 급하게 치다가 문유갈이라고 친 게 별명이 돼서 유가라 외국 이름 갖고 좋아요. 유가리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서 네. 가장 최근에 한 플렉스는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두툼한 잠바를 하나 꽤나 플렉스였다.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저만의 매력 포인트는 짝눈 이쪽 눈이 살짝 풀려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풀린답니다. 네. 두꺼운 입술 하겠습니다. 최아이돌 G드래곤이요. 한국말로 하면은 GD.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극중 여사친 한여운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많이 챙긴다. 실제로 그런 여사친이 주변에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여사친이 없습니다. 있죠. 있지만 보면은 서운해할까봐 있지만 학교 동기들. 근데 학교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사친을 넘어서 어떤 동료의 막 의리 같은 것들이 있는 이제 같은 대학 동기들이다 보니까 여사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그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극중 차가을을 오래 짝사랑하는데 실제 연애 스타일은 최선을 다해보기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저의 연애 스타일을 모르겠어요.
제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최고였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유, 얼굴이 빨개지네요. 극중 4년 만에 전 여친과 재결합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연인이 제외해서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올해 가장 잘한 일, 올해가 아직 안 끝나서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멘탈 코치 재갈기를 한 일. 진심입니다. 들어본 닮은 꼴이 있는지.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전 아빠 엄마보다 집안의 어른들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네. 연예인 중에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김내원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제가 너무 무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어디 가서 실수로라도 하시려고 하다가 참고 이제 실수로라도 제가 무례를 범할까봐 잘 조심하고 닫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멘탈 코치 제갈길에서 수영선수 역할인데 드라마 찍기 전 몸 관리를 했나요? 다이어트를 했다면 나만의 비법. 제 특기예요. 체중 조절. 근데 너무 힘들지만 힘들고 빠른 길이 없는 늘 정해진 시간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빠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무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영선수 같은 그것도 국가대표의 금메달리스트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운동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럼 식단 이렇게 해볼까요? 하면서 나름의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유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